어, 왔냐? 좋됐다. 어. 왜? 차 광이 안 난다. 차 광이? 어. 너 계속 자동세차 돌리잖아. 아니, 그러니까 그렇지. 이게 뭐야? 세차용품이잖아. 이걸 쓰라고, 이걸. 자동세차. 그럼 뭐하러 써? 지금 자동세차 다 되는데. 네가 지금 자동세차를 해가지고 차가 자꾸 더러운 거 아니야. 자주자주 세차를 하면 그러니까 차가 안 더럽겠지. 그러니까 자주자주 세차용품으로 세차를 해줘야지. 이렇게 세차 하나, 자동세차로 하나 똑같지. 뭐 세차는 세차니까. 사람 손이 안 들어가잖아. 주유하고 그냥 넣는 게 나아, 편해. 시간이 줄잖아. 근데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지 깨끗해지면. 근데 광이 안 나. 진짜 좋댔다니까 진짜로. 그러니까 자동세차를. 기스가 엄청 많아. 네가 그러니까 자동세차 내가 돌리지 말라 했잖아. 노터치 돌려 가끔씩 요즘에는. 근데 그 기존에 네가 많이 돌렸잖아 이미. 털 달린 거. 그렇지. 그 해야지 좀 깨끗해지니까. 사람 손으로 해야지 그런 기스가. 존나 이쁘다 이거 봐. 오 누구야? 누구야? 이거 안 사람이야? 어떻게 근데 그거 이제? 아 그거는 광택샵 가가지고 뭐 한번 돌려야지 뭐. 가면 깨끗해져? 가면 깨끗해지지. 얼만데? 한 40? 뭐? 30? 40? 어, 못해. 너무 그러니까 비싸. 내가 매일 애초에 이런 용품 쓰면서 관리를 하라고 했잖아. 나중에 돈 많이 나간다고. 용품 이거 사면 뭐 이것도 한 돈 10만 원 하잖아. 근데 요걸 해야지 네가 말한 뭐 광이 뭐 안 산산하고. 이뻐 진짜 이뻐 봐. 와. 와. 뭐라고? 내가 너네 얘기했잖아. 너무 많아 인간적으로. 진짜 뭐 프리워시인가 뭔가 사야 되지. 카샴푸 사야 되지. 왁스 이거 세 개만 사면 돼? 뭐 그렇게 사서 그러라도 해 그러면. 어, 실내까지 해. 물티슈로 되지 않나 근데? 나 지금 물티슈로 하는데 그래도. 물티슈 쓰지 말라고 내가 한 6개월 정도는. 아 맞다. 세통도 안 떨어진다 지금. 프리워시를. 자동세차 하는데 세통이 너무 커. 그러니까 프리워시를 하고 나서 돼? 된다니까. 아 그래? 프리워시 하고 나서 카샴푸 밑에 싹. 근데 세통은 날라가 하얀 거는. 근데 그게 뭐가 남아. 그치 그 자국이 나. 그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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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그거를 카샴푸로 다 네 손으로 닦아줘야 돼. 아. 자동세차 뭐 막. 내 손으로 그 똥을? 그렇지. 아 밑에 끼고 임마. 아 어떻게 손을 닦아 그걸? 아니 이게 다 관리하는 거라니까. 그 내비도 어떻게 되냐 그러고. 그러면 계속 파고들고 네가 말한 것처럼 안 사라지는 거야. 그때 광택하면 되겠네 그러면. 40만 원인가? 씨발 이렇게 외운 거야? 야 니는 이런 세차용품 사는 거는 돈 아까워하면서 네 차에 블랙박스 달아놓지. 얼마야? 비싸지? 30만 원? 40만 원? 그래 그 뭐 안전을 위해서 뭐 하는 거 떨어지잖아. 근데 요것도 네 차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. 나중에 네가 네 차 그거 나중에 중고차로 팔라고 해봐. 근데 막 기스나 있고 막 새똥구도 있고 누가 가냐? 광택 내면 되지. 광택 찍는 아쉽구나. 왜 왔어? 가 이제 그냥. 아 이거 어떡하냐고. 내가 추천을 많이 해줬잖아 여태까지. 비싸고 일단은 광이 안 나. 차가 다 죽었어 진짜. 광택제 1년밖에 안 됐는데. 광택제를 바르라고. 네 피부 막 이렇게 썩어있는데 막 로션 안 바르면 더 심해지잖아. 아 그럼 차도 그렇다? 똑같은 거지. 발라주면 덜하다? 그렇지. 야 봐봐 이런 거. 만져봐봐 이런 거. 오 부드럽다. 그치 부드럽지. 오, 근데... 이런 거를 이제 카샴푸에 적셔가지고 이제 부드럽게. 이런 걸 수건 쓰면 좋겠다. 수건으로. 세차용품이야. 어, 아 그래? 세차용품이야. 들어봐. 비싸겠는데? 얼마 안 해. 아... 그렇게 비싸지 않아. 아 4만원? 만원? 2만원? 아, 그 정도. 싸네. 좋네. 근데 되게 부드럽잖아. 도장면이 안전하다는 거야. 그러니까 이게. 오... 그리고 임마 어? 세차를 다 끝냈어. 네. 보면 이런 드라이 토월 얘도 만져봐봐. 이거. 나 집에 있는 그 걸레 몇 개 남아가지고. 그런 거 수건 걸레 이런 걸로 닦지 말라니까. 그러니까 네가 도장면이 기스가 생기는 거야. 다르잖아. 오 부드럽네. 그렇지 재질이. 재질이 다르다. 집수건보다 나은데 이게? 아 이런 걸로 닦아야지 물기를 좀 잘 잡는구나. 그렇지 그렇지. 이거는 이걸로 이런... 가져가야겠다. 아 그래 그 드라이 토월은 내가 줄게. 그리고 그럼 이런 코팅제 내 말 듣고 있니? 아 근데 이런 걸로 닦아야지 확실히 물기를 많이 먹긴 하겠다. 맨날 걸레 세 장 내려 써봐야 이게? 그래 소용없다니까. 어. 기스 생기고 그다음에 물기 제거 다 한 다음에 이런 코팅제 이용해서 뭘로 발라? 얘로? 같이? 요런 타월 있잖아 요런 타월. 아 타월 여기도 좋네. 그래 이런 걸로 이제 코팅 싹 해놓으면 이제 도장면이 광도 탁 살아나고 네. 응? 유지도 한 달 동안 쫙 되고. 한 달? 한 달 빠르기도 쉽다니까. 뿌리고 닦아주면 돼. 그러면 좀 세차 좀 덜 하나? 자주자주? 그렇지. 오. 방어력도 생겨가지고 이게 방어력? 뭐 방어력 그런 게 생겨가지고 차에 어, 그래서 막 차를 뭐 이렇게 좀 막 이렇게 보호해준다. 뭐 어떻게 보호해? 코팅제니까 이 도장면 위에 코팅층이 착. 자동세차에서 나오는 왁스랑 다른가? 자동세차에서 나오는 거는 좀 뭐랄까 닦아주는 거 깨끗하게. 아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보호해준 코팅이 막 착. 그 내 손으로 발라야 돼? 그냥 뿌리고 닦으면 되나 이거를? 어, 뿌리고 닦으면 되는데 그럼 되게... 한 달이 나간다고? 아 그럼 깜짝깜짝 말고 어. 네 차 이런 거 바른 거야? 그리고 나 그 뭐 새똥 그러고 묻어있다며. 어. 새똥 위에 얘를 뿌리고 닦는 거야? 그거 먼저 좀 이런 걸 좀 걷어내고. 아 먼저 세수하고 어. 발라라? 그렇지 그렇지. 아. 세수하고 뭐 폼클렌즈 써서 세수하고 뭐 로션 스킨 뭐 이런 거 발라라. 이게 아까 그럼 애들 피부랑 똑같네. 어렸을 때부터 막 피부 관리해야 유지가 된다? 그렇지. 야 어릴 때부터 좀 피부 관리도 해야지 막 그치? 100년 1000년 막 가는 거지. 그렇긴 하지. 지금 네 피부 막 썩었잖아. 아 좋대지. 뭐 살 거야? 뭐 셀프 세차 할 거야? 아니 뭐 어떻게 거야? 그럼 저거 일단 죽었잖아. 알려줘야지 네가.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뭐 용품 몇 개 추천 같이 해주면서 또 뭐 샴푸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거고. 뭐 맞네 뭐 살 게.
별거 없다니까. 그리고 이게 사고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나중 되면 용품이 부족해져. 근데 너무 그렇게까지 취미생활 난 게. 차는 차지 뭐. 그거 안 그러면은 지금 너 차 계속 그 막 누렇게 뜨고 막. 그러니까 나 존나 아끼잖아 저 차 진짜. 그래, 저거 어떡할 거야 저거. 아 이거 다음에 그러면 한 10만 원 안에 사나? 10만 원에 뭐 내가 맞춰줄 수도 있지. 10만 원? 비싸긴 하네. 뭐 대충 준비를 좀 해줄까? 다음에 차 바꾸면 그때부터 할게. 다음 차를 바꾸면? 너 왜 오늘 왜 왔어?